자, 이번에 두근두근 성격 테스트 2라는 게임을 할까 합니다. 아, 심심해서 깔았고요. 별점 4.9짜리, 3.9짜리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죠. 너무 심심했어. 너무 심심했어. 사지선다 무의식 점수 0. 다 해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성격 테스트 한번 해보자. 머릿속에 흰색을 떠올렸을 때 다음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보세요. 눈이지. 아, 난 똑똑하다. 자유분방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성격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성과 잘 어울린다. 그래? 잠깐만,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나 본데. 잠깐만요. 화면 살짝 건드렸는데 지금 느껴졌어요? 됐다. 시선 테스트. 라라라라라. 시선 테스트. 먹음직스러운 노란 옥수수 어떻게 먹을까? 반으로 잘라 먹지. 어떻게 저거 먹어? 다 박살나게. 신중파, 내 행동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비춰질지 항상 신경 쓴 스타일로 주위의 시선을 상당히 의식하며 자신의 욕망, 욕구를 드러내지 않음. 그치, 내가 눈치 좀 보거든. 여기저기 가서 눈치 좀 많이 보는 성격이거든요. 유형 테스트. 잘 맞는데, 이거? 어떤 달걀을 고르겠습니까? 길쭉하게 생긴 거, 동그랗게 생긴 거, 물방울 모양. 물방울. 우유부단한 사람, 다른 사람이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외로움도 많이 느낀다. 아네. 야, 잘 맞는데? 소비 테스트. 맛있는 햄버거 어떻게 먹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받아서 해도 쟁차를 갖다 재밌네요. 아, 이런 거 가끔 하니까 재밌네요. 햄버거 어떻게 먹냐고? 나 이거 그때그때 다른데? 와퍼 같은 거는 반으로 잘라 먹지. 칼로 잘라서. 한 입에 먹지, 근데. 보통 햄버거를. 소비는 대충대충 쇼핑할 때도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 아, 나네. 칼 같은데? 나 지켜보고 있나 본데, 관계.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실이 엉켜버렸어요. 꼬인 실타래. 아무리 풀려고 해봐도 쉽게 풀리지 않네. 아니, 어떻게 잘라버리지? 아, 근데 이거 버리면은 신경 쓰여. 잘라버리면 잘라버렸지. 버리면 신경 쓰여. 풀순 돼가지고 엉킨 부분 끊어버린다. 나네. 관계가 악화되면 내가 뭘 했는지, 뭘 잘했는지도 고민하는 동시에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고민하는 유형. 상대에 비해 내가 받는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뭔가 맞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성향 테스트. 여행을 떠난다면 어디로 가고 싶나요? 바르셀로나. 기분 파네요. 기분 좋을 때 하늘. 아, 어떻게 이런 걸로 이렇게 맞추냐? 딱 나네. 야, 이건 지금 내 애가 이제 좀 졸릴 때 이거 깔았는데, 딱 맞네요. 뭔가 내가 졸리고 있어서 지금 다 속고 있는 건가? 광범위한 질문인데 말이야. 친구와 서점에 간 당시 서점에서 반드시 읽고 싶어 하는 책이 있다. 돈은 없지만 당시 어떻게 할까요? 서점에서 읽어버리지. 인내와 끈기와 함께 호감인 상대에게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 아, 십착 테스트 했고, 센스 테스트. 지쳤을 때 당신은 배가 고파,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하나도 없다고? 아, 나 시켜 먹어, 그러면은. 모르겠어. 내가 알 만한 걸 줘야지. 행복 테스트. 행복! 로맨스 영화를 보러 가는데, 진정한 러브스 테스트. 로맨스 영화를 본적 없어서. 본적 없는데, 나 거의. 어떤 지점을 생각하냐고? 야, 적강관계 로맨스라고? 뭐, 로맨스일 수도 있겠네. 아, 나다 로맨스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이게 무슨 로맨스야. 미쳤나봐. 사랑하는 두 사람이 적관계라고?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랑한 조사를 동급생일 때. 이거는 이제 뭐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같고.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병 혹은 시한부일 때. 아, 러브스토리라고 생각하는 거. 글쎄, 소꿉친구 아니겠어? 아, 이제 내가 이제 자신이 없어서 연결고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 거짓말 테스트. 점식사를 맛있게 끝내고 계산 위에 올려진 사탕 한 개를 먹었어요. 어떤 걸 먹을까요? 녹색 없냐? 사과 맛이지. 당신 혀를 물들었을까? 아니, 파란색 사탕이 있어? 이거 좀. 무조건 빨강 아니면 주황 아닙니까? 검은색 사탕, 커피 사탕? 안 먹으면 커피보다는 주황색 같은 거 먹지 않을까? 빨간색? 주황색 먹을 것 같아, 왠지. 빨간색을 더 좋아하는, 딸기만 좋아하는데 주황색을 먹을 것 같다. 허풍을 떤다. 아, 매혹하기나 가장한다. 아, 나네. 내가 구라 좀 치거든. 허풍이 종종 귀엽게 나온다. 그치. 내가 좀 과장 좀 하거든요. 들킬 거짓말 하는 성격이거든요. 아, 그래. 행복, 거짓말, 스트레스 테스트. 내가 또 스트레스 때문에 얼굴이 마비된 적이 있기 때문에. 봐야겠네요. 고혈압 환자의 스트레스를. 새를 동경하는 당신, 높이 나는 새처럼 비행의 기회가 왔는데요. 다음 주 어떤 걸 타고 하늘 날고 싶나요? 비행기. 아, 글씨가 노래에서 보이지가 않아. 외경이 노래에서. 민첩성이 있다. 활동적인 게 관심, 이건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땡이고요. 잠재력. 사업 자금으로 선물사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 어떻게 만들고 싶을까요?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사업으로 쓴다는 거죠? 이걸로 하지 않을까? 이게 약간 좀더 범용성 있게 쓰이지 않을까? 심리 테스트 결과 당시 약자를 보호하려는 자상한 마음이 있어요. 확고한 자신 가치감이 있으며, 아, 내가 선한 사람이라 이거죠. 아, 맞네요. 그래. 결단력 있고 실천력 있고, 좋아. 정의의 히어로 같은 사람이라 이거지. 잠재력, 연애 스타일. 어떤 간식과 함께 하나요? 나? 나 나초. 아유, 진짜 너무 깊게 찌른다. 야, 이거 점점 세게 나오는데? 10년 테스트. 갑자기 폭우로 쏟아지는 날,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10분 거리 우산을 소지하지 않은 당신,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다. 10년 후에 직장을 옮기거나. 아, 맞아. 나 이런 거 있어. 나좀 옮겨다녀. 어디 한데 못 읽혀 있어. 약간 성격이. 사교성. 사교성은 나랑 좀안 맞는데? 눈앞에 개미 무리가 이동 중입니다. 이 개미들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골라보세요. 먹이지. 뻔뻔스러워 보일 정도 누구에게나 말을 거는. 아, 아닌데? 아닌데? 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긴. 난 이럴 땐 저렇게 하지. 공감대. 아, 동아리? 창작은 안 돼. 자기계발도 안 하는 편이지. 솔직히 난 다른 데 가서 하면은 학교 같은 데서 안 하지. 그냥 취향입니다. 지구 환경을, 아, 딱히 학교에서 하는 게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지구 환경 보호. 아, 나 여행 다닐걸? 아, 눈치 없다 이거죠. 눈치 없고 남들한테 의지가 안 된다. 정국이네요. 장점. 나비 한 마리가 있으면 날아가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이거는 나비가 있는 장소에 따라 다르지. 집에 있으면은 바로 그냥 죽여서 화장실 변기로 보내버리지. 밖에서 나오면은 아마 정원으로 가지 않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꽃 있는 데 가지 않나? 진품의 가치를 발견하고 구별할 줄 아는 섬세한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당신 아름다운 감동을 전해주는 세상에 동경하는 삶입니다. 아... 나의 모습.
괜찮은데 이거? 이 앱 괜찮은데 재밌는데? 어디선가 당신을 부르고 있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굉장히 잘 맞아. 신기한 게 과연 어디서 나는 목소리라고 생각하나요? 길에서 불렀으면 길에서 나는 거겠지. 횡단보도 건너편. 잘 들어주는 사람 의미가 없고 나야. 내가 댓글 잘 읽거든요. 님들 일기 쓰는 것도 잘 읽거든요. 님들이 오늘 갈치조림 해먹었다고 그래도 난 다 읽잖아. 답글을 안 달 뿐이지 다 읽고 있습니다. 재미없는 이야기 하더라도 웃으면 잘 호응. 맞아. 님들 더럽게 재미없는 노잼들 입혔는데 내가 뭐 일부러 웃어서 호응해주니까 재밌는 줄 알고 계속 치더라고. 눈치 없이. 자,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타입. 좋아요. 나네요. 인성 테스트, 나이 모습 테스트, 단점 테스트. 멋지고 예쁜 애인이 생일, 애인의 생일, 애인과 몇 시간 뒤 만나기로 약속한 당신. 하지만 급하게 생겨버렸을 때 당신의 선택은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 달리지. 예쁜 애인을 만났어. 아 잠깐만, 예쁜 애인의 생일이라고? 거사를 치르느냐에 따라 갈리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건 솔직히 맞잖아요? 아니야, 난 생일이면 좀 빨리 나오는 성격이야.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몇 시간 뒤에 만나기로 했다. 급한 일이 생겼다. 급한 일에 이거는 다른 걸 떠나서 급한 일에 이거는 그게 있지. 초점이 있지. 어느 정도 급한 일인가. 근데 뭐 이걸 기준을 놓고 따지자면은 급한 일이 어떤 게 있을까? 누가 죽는다거나 뭐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런 누가 죽는다는 일이 생겨도 예를 들면 지인이 죽는다, 가족이 죽는다면은 가족한테 가야지. 지인이 죽는다면은 변명하고 여자친구한테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빈틈 없어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아니 나 대충대충이야. 이건 아니 틀렸고요. 내가 틀린 느낌인데 뭔가 틀렸는데. 단점 인성 테스트. 야 이런 게 있네. 아주 싫어하는 상사가 기운 없는 모습을 본 당신의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거는 내가 진짜 현실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네. 서비스업 계통이 많았으니까 솔직히 나는 장사 안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출세길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술꾸러기. 당신은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이야기도 나쁜 이야기도 눈에 들어오거나 귀에 들려오는 것이 야, 마블 할 때 남일만 막 얘기하는데 딱 나네. 얘 잘 맞는다. 잘 맞아 이거. 이걸 하고 막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럼 님들은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단점 테스트, 인성 테스트, 나이 모습 테스트. 이거 한 거죠? 아니, 이거 안 했구나. 가장 먼저 축제 놀러 가서 가장 먼저. 축제라는 게 뭐 축제라고? 아 축제? 우리 동네에 축제 많고 축제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저는. 매년 두 번 정도 갑니다. 구석기 축제 같은 거 가요.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아니, 나는 먹는 거 잘 안 먹는 편이야. 솔직히 난 축제 가서 뭐 먹는 건 약간 구수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너무 추했나? 어찌됐건 여기서 3택에서 골라야지. 항상 안 먹어 나. 인형뽑기 안 좋아요. 금붕어 뽑을 것 같은데. 금붕어 뽑을 것 같아. 금붕어로 하자. 사람을 만나면 파악부터 하는 타입. 아 그렇네. 맞아. 나 좀 거른 타입이야. 인내심. 아 인내심은 좀 나랑 안 맞는데. 친구가 화가 났다. 저녁을 먹으러 간 당신. 같이 저녁을 먹던 친구가 화가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왜 화가 났다고 생각하나요? 종업원이 불친절해서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의 못하는 성격 무실 유형으로는 졸렬한 것부터 딱 나네. 아 뭐야 왜 이렇게 잘 맞춰 짜증나게. 고민 테스트.
오늘 심리 테스트 설정. 만약 당신이 지금보다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을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복종 어떤 걸 할까요? 레게 머리. 저는 레게 머리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혼란스러운 것 같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저는 아 맞아 방송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 방송이 안 되더라고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바뀜 유튜브 사랑해 주시고요. 고민 테스트, 나의 역할 테스트, 고민. 심체스 설정은 만약 당신의 지금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을 해야 된다. 아 이거 한 거잖아. 너무 많은데 이거? 얼마나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많아? 아, 나 보고 싶은 것만 하자. 아, 너무 많다 이거. 정신력, 솔로, 화, 절망, 관심도. 관심도 한번 해볼까? 가장 아끼는 옷을 맡겼는데 흐지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얼룩이 생겨 돌아왔다. 신경 안 써 그런 건. 아 이런 거 있어. 나 좀 삐져도 다음날 되면 좀 있는 편이거든요. 반대 좋은 일도 좀 있는 편입니다. 아, 기분 업됐다가 약간 좋을 중 환자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성 테스트 왜 여러 개 있어? 성형 테스트랑 딱히 볼 건 없다. 포커페이스 뭐야? 인생관. 당신 찾고 있는 거는 공주 아닐까? 마법을 갖게 해주는 성자, 금은보석, 공주.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난 약간 무미건조한 타입이 아니야. 무의식. 아 잠깐만요. 댕댕이 씻어서 잠깐 닫았습니다. 방에 들어왔는데 그 방은 온통 하얀색 아무것도. 어 목소리 울리는 것 봐. 방금방인데 울리는 게 말이 되나? 아무것도 없다. 이 하얀 방에 들어왔을 때 첫 느낌은 아 이거는 주관식인가 본데. 아 막혀 있는 방이라는 거 아니야? 답답하겠지. 아 그런 거야? 근데 이게 테스트야. 뭐 나랑 뭔 상관이야 이게.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아보았다. 어느 쪽 다리를 올려 있는가? 어 지금 나네. 오른쪽. 아 야 이거 잘 맞는다. 야 신기하다 이거. 집을 지으려고 설계도 그리고 있다. 거실 벽의 높이는 얼마나 높은가? 난 거실은 높게 안 하는 상태. 2m? 2m 10? 20? 에어컨 달아야 되니까 높아야 되나? 아이 몰라 에어컨 안 달아. 야 이씨 못해 처먹었네 이거. 야 이거 자존심이라고? 거실 높이가? 뭐야? 얼마 동안 거부에 심을 수 있나? 단물 빠질 때까지. 아 단물 비 오는 날 걸어가고 있는데 옆으로 차가 지나가면서 내게 흙탕물을 띄웠다. 내 몸 어디에 흙탕물을 띄웠을까? 다리? 다리? 남자가 다리에 컴플렉스가 있어? 눈앞에 촛불이 타고 있다. 타고 있는 촛불에 계속 3개. 어 뭐야. 나는 지금 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 나와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났다. 하지만 그 친구를 나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 나의 심정은 뭘 어째 그러느냐 하지. 아 신기하네 이거. 별로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탐험가다. 어느 날 동굴에 가게 되었는데 그 동굴 속에는 무언가 앉아있었다. 그 자세히 보니 동물이 어떤 동물인가. 앉아있다고? 동굴에서 앉아있다고? 동물이야? 괴물 아니야 그러면은? 동굴에서 앉아있는 동물이 어디서 세상에. 박쥐가 매달렸으면 몰라도 동굴에서 앉아있는 동물이 있단 말이야? 곰? 곰은 자잖아. 곰인가? 여행을 가게 되었다. 비행기 탑승하였다. 거기에는 몇 명의 사람이 있는가? 이코노미? 진짜 80명 있지 않을까?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나의 구두쇠기지를 파악하지 못했어. 나는 지금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바로 앞에 돈이 떨어져 있다. 얼마일까? 10,000원.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처음 전단지 돌렸을 때 받은 돈 같아. 5천원 만원? 연예인을 만났다. 자세히 보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다. 누구인가? 연예인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솔직히 말하면 개그맨 좋아하지 않을까? 고민되네. 보자. 궁금하다. 볼일 없나보다 연예인. 창문 열고 밖을 보니 친한 이웃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걸 발견했다. 얼른 달려가 그 짐을 받아 집까지 데려다줘. 이웃사람이 내게 할 말은 난 그런 짓 안 하는데? 난 이런 짓 안 합니다. 고맙다고 하겠죠 뭐. 아 그래? 고맙다고 맞는 게 제일 기쁜 거야? 동굴에 양초가 있다. 이거 뭐야 두 개? 이게 팩트로 때리냐? 14부터 보자. 재밌는데 이게 더 재밌다. 이거 신기한데 이거. 힘들 때 같이 있어준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내게 문자를 보냈다. 나는 그 문자를 못 봤다. 그 친구가 내게 이제 몇 통 보냈는가? 아, 네 통 보냈겠지. 우경지수는 뭐야? 물을 마시려고 한다. 컵이 물을 따랐을 때. 따랐을까? 지금 나 지금 자고 있다. 꿈속에서 어떤 신사와 뒷모습이 나타나서 그 신사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그 신사의 얼굴은 뭐 물을 이야기는 왜 한 거야? 약간 웃는 가면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욕망. 아 물이야? 욕망이 꽤 많나 본데. 물은 많이 따랐을 것 같거든요. 지금 자도 상관없고 깨어서 상관없는 시간인데 잠이 온다. 몇 시일까? 잠이 온다. 아 몇 시가 아니라 잘 것인가 깨어 있을 것인가? 자야지. 아, 공을 다 세웠다. 어디까지 굴러갈까? 끝까지 가겠죠 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것도? 마지막 것만 한번 해보자. 무인도에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짐승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짐승은 뭐죠? 호랑이.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남들이 봤을 때 당신은 하루 중 가장 기분 좋을 때는 언제인가요? 늦은 밤. 걸을 때 어떻게 걷나요? 난 느리게 걷거든요. 머리를... 아유... 아 뭐야? 늦은 밤. 바닥을 보면 덜 빠르게. 난 좀 느리게 많이 걷습니다. 아주 느리기로 하죠. 팔짱을 끼고서 사람들 이야기할 때 당신은 두 손을 마주 잡고. 쿠킹 피버예요. 아, 잠시만요. 한 손이나 양손을 대화하는 상대방을 살짝 건드리면서 본인의 귀나 머리를 빗으면서. 어떻게 하고 하나? 그런 거 의식 안 하는데 보통 한 손이나 양손 허리에 얹고 팔짱 끼거나 허리에 얹는다고? 그냥 서서 말하지 않나? 두 손을 마주 잡고. 팔짱 끼고 할 것 같은데? 굳이 얘기하자면? 편히 쉬고 있을 때 당신은 무릎을 굽히지 나란히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지. 아주 큰 소리. 당신에게 뭔가 아주 재밌는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웃지만 크게 웃진 않아. 사람들이 내 존재를 파티 간데 장소에서 당신은
아니야, 난 조용히 갑니다. 조용히 갑니다. 난 찐따기 때문에 조용히 갑니다. 완전히 일에 몰두하고 있다. 방해를 받은 당신은 짜증내지. 좋아하는 색깔 파랑색, 짙은 파랑 보라. 아, 짙은 파랑 보라. 자기 전에, 난 자기 전에는 구부려. 난 새우잠 자기 때문에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어. 한 몸을 둥글게. 어, 이거다. 자주 꾸는 꿈, 낙하는 꿈, 싸우거나 애쓰는 꿈, 무엇이나 누군가를 찾는 꿈. 찾는 꿈 많이 꾸었냐? 야, 이거 뭐냐? 신기하네. 30에서 40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당신은 현명하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현실적이다. 당신은 똑똑하고 재능과 능력이 있으면서 한편으로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 당신은 친구를 사귈 때 너무 급하거나 가볍게 접근하지 않으며 한번 사귄 친구는 상당히 극진하고 또한 당신도 그렇게 대해주길 기대한다. 당신의 참모습을 알게 된 사람은 당신의 친구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과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극복하는 것 또한 아주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냥 좋은 말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알아서 수긍하라고. 유형. 아, 맞는 것 같아. 상큼 딸기, 상큼 달콤 맛있는 딸기. 어떤 딸기 뭐? 아까 나온 거 아니야? 뭐야? 아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점수형으로. 20문항이라고? 청소년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 이건 뭐냐? 청소년 아닌데. 나는 가끔 슬프다. 나 자주 슬프다. 자주 슬퍼. 아, 이건 정신병원에서 하는 거잖아. 혁신적인 사람인가? 재미없어 저런 건. 반찬이 나왔다. 나 골고루 먹는 편이거든요.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 저녁에 헤어졌을 때 무엇을 타고 갈 것인가? 대중교통. 현재 서둘러 가야지. 뭐야 저거는. 용과 호랑이. 용 내기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아니야. 살려고 노력하겠지. 명예와 돈? 원래 명예가 있으면 돈도 들어오지 않나요? 돈이 있으면 명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명예지. 먼저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소금과 설탕. 소금. 아, 설탕 할까? 이게 뭐야? 골고루, 대중교통, 현재, 서둘러야 한다, 용, 그렇다, 아니다, 필사적, 명예, 피곤하다, 설탕으로 하자. 나에게 일이란 남이 시키는 일 열심히 하는 것이다. 남쪽과 북쪽 어느 쪽이 좋은가? 남쪽. 나에게 배우는 것이란 한 가지 꾸준히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배우는 한 가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오른손. 울지 않는 새는 뭐야? 울지 않는 새를 뭐 나한테 어쩌라고? 뭐 사이코패스 테스트야? 울게 만든다. 할 수밖에 없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돈이란 뭐야? 학교에서 연극을 한다면 당신 무슨 배역을 하고 싶은가? 주인공. 뭐야, 딱 평타잖아. 이게 뭐야? 할 거 없잖아. 이렇게 되면은 이건 하자. 나는 가끔 못됐다. 내 탓인 경우가 많지. 아니 뭐 이런 걸 하냐?
행복하실 때가 있다. 혼자 있는 게 좋아.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선택하세요. 결정 내리기 좀 어렵지. 난 괜찮게 생긴 것 같아. 왜 갑자기 학교 공부가 나오냐? 맞다, 이거 청소년 거지? 많이 노력해야겠지. 나는 잠을 잘 자는 편이고, 난 가끔, 아, 난 자주, 난 언제나 피곤해. 밥맛은 좋아. 밥은 잘 먹는데 피곤하더라고. 에너지 이게 순환이 안 되나봐. 아, 뭐 아프긴 한데 걱정은 안 합니다. 외로워하지 않고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땠냐고? 재미없었어. 운동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 나는 고등학생 정도로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고등학생도 운동했으니까 빼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라. 난 착하지. 거의 다 끝났네? 분명히 나를 뭔가 벌받는 기분인데 지금? 대체로 하는 편이고 잘 싸운다? 정상이네. 정상이고요. 뭐야 저런 거야? 진짜 정신 테스트야? 무의식이나 조금만 더 하자. 재밌다 근데 이거. 25부터 하자. 무의식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당신은 아름다운 숲속에 있습니다. 태양은 반짝이며 빛나고 있고 저 점수형이 너무 재미없어. 바람은 당신의 밤을 기분좋게 어루만지고 있어.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혼자 다니지 않을까? 우리 집 개? 뭘 떠오르는 게 없는데? 그 사람과 함께 숲속을 걸어가다 보면 한 동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동물은 무엇일까요? 고라니. 아, 그래. 오. 숲속에 더 깊고 공터가 나온다. 한 채 집이 있다. 찾는 집의 크기는 얼마나 많으며 울타리가 있나요? 울타리 없고 조그만 집. 집에 가다 보면 문이 조금 열려있는 게 보입니다. 살짝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과일. 당신 뒷문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곳에 잔디가 펼쳐지고 중심에는 정원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물에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얼굴에 무엇이 보이나요? 내 얼굴. 뭔지 모르겠어. 내가 잘못 이해했나봐. 외계인과 만났습니다. 처음에 건넬만은 뭔가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외계인을 만나면 도망가야지. 외계인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ET 같은 게 있고 또 무슨 프로토스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나 이상형 만나면 도망가는 성격이야? 어서. 어떤 직 육면체, 마지막 건 했으니까 안 합니다. 어떤 직 육면체와 어떤 사다리가 두 개 놓여있네요. 이제 크기는 어떻고 어떤 식으로 놓여있나요? 사다리 위에 직 육면체가 올라가 있지 않을까? 사다리가 더 길고. 직 육면체는 나고 사다리는 가족. 중요도 뜻하면 놓여있는 상태에 따라 가족 관계 의미하는데, 포개져 있거나 평등하거나 엇갈려 있으면 아슬아슬하게 기대고 있거나 불편한가 얘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야 신기하다.
다른 것도 하나 더. 약점 테스트. 아이스 커피. 규칙이 엄격한 편. 배신 테스트는 뭐냐? 미니카를 조정하면서 놀던 당시 미니카 조정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미니카가 떨어지겠지. 나무 틈에. 아, 인간관계 자체를 망친다. 아, 그래? 약간 게임할 때도 배신 안 하는 성격인데. 야, 니잘 맞는데, 이거? 신기한데? 다른 거 하면 어떻게 될까? 25로 다시 가자. 배신 어딨어, 배신? 다 비슷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것들? 미니카. 찬스다! 다르네? 신기하네. 잘 맞추는 거네. 가방 테스트는 뭐야? 5가지 가방, 어떤 것을 주머니가 많은 가방, 서류 가방, 열쇠가 있는 가방, 너덜너덜해진 가방. 주머니 많은 가방 쓰지 않을까,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하죠. 재밌었네. 은근히 잘 맞아요. 신기하네요. 이거 한 번쯤 해보시면 추천드립니다. 게임의 이름은 제가, 여기 있네요. 궁금궁금 상태 테스트 2. 3.9짜리 게임인데, 지금까지 했던 테스트 중에서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명중률이 상당하네요.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은 흥미가 있으시면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원래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 시간 때우기가 좀 많잖아요. 이거 굉장히 괜찮네. 굉장히 잘 맞네요. 아, 놀랐습니다. 귀신 같아. 심지어 이게 선택지를 다른 걸 하면은 다 비슷한 게 아니라 다르더라고요. 확실하게. 근데 그럼에도 잘 맞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게임이고요. 게임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에서 뵈죠. 뿅!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액션 게임보다 많이 했네?